네, 오늘은 현대 무용의 진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소는 과천에서 올라가는 관악산 초입이 되겠고요. 정가와 현대 무용의 만남을 통해서 산세의 사계라는 그런 무용을 관람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산세의 사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춤추는 산새, 노래하는 산새, 연주하는 산새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사계절의 변화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잖아. 성숙한 시절, 노인 시절, 죽음의 시절 뭐 이렇게. 또 우리 인생의 일대기를 이제 그 연출하시는 네, 인생의 일대기를 사계절에 거구나. 비유하면서 노래하는 산새, 춤추는 산새, 연주하는 산새가 춤과 노래와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 꽃들은 뭐 특별한 의미는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산새가 뭘 좋아할까요? 산새가 물도 좋아하고, 바위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장소가 딱이네. 네. 아하,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이쪽에만 미달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공연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혹시 정가 들어보셨어요? 네. 좋아하세요? 네. 지금 정가는 여천 가고 외국입니다. 네, 그리고 공연이 좋았다 그러면 나중에 앵콜 해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창작 공연을 하기 전에 실험적으로 뭔가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는 그런 예술가들의 도전의 장이고요. 자리라서 혹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가를 들은 선비들이 놀았던 그 특유의 어떤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네, 정가의 그 창작극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